집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당을 떠나서 해야 되잖아요. 이재명 그 당대표도 그러한 입장으로 봐서는 민주당의 가치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라는 건 입법기관이잖아요. 국회가. 그러면은 정당은 같은 집권 여당이라 하더라도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냥 대통령실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에 딸려가는 그러한 정당. 상권 분립을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은 헌법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권이거든요. 그게 입법, 행정, 그 다음에 사법.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사법의 칼을 가지고 입법을 조우고 있잖아요. 또 권력, 행정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너무 많이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한인 문제가 요즘 시끄럽잖아요. 뭐 저희들은 지소미아 복원시키고 그다음에 경제 제재 풀고 뭐 이런 거 다 옳다고 봐요. 양 국가 간에 65년대 한일 협정 그거 지켜야 됩니다. 지소미아 협정도 선언도 지켜야 돼요. 단지 그것을 다 복원하는 건 좋은데 분명한 것은 한일 간의 관계 정립을 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20번 이상 사과했다. 사과로 20번 이상 한 게 아니고 진정된 사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항상 보수 쪽에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얘기해요. 이제는 앞으로 일본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윤석열 기시다 선언을 얘기합니다. 윤석열 기시다 회담이 한일관계 정상회담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잘못된 과오가 계속 갈 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서툴렀다. 예를 들어서 지소미아라는 게 지금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 공격에 대한 그 위협을 주고 있잖아요. 뭐 한미 동맹, 뭐 이제 군사 동맹에서 경제 동맹까지 가는데 한미일 연대 필요하죠. 정보 교환도 필요하죠. 단지 절차가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정리는 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 서툴렀다. 대통령의 주관적인 관이 외교나 안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전반적인 부분 한일 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킨 것은 저는 환영을 하는 입장이에요. 지소미아도 뭐 그렇지만은 한국과 일본 간의 과거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덮고는 안 된다. 그리고 외교라는 것은 의제로 삼지 않은 부분을 올렸을 때는 자기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독도 얘기를 하면은 우리도 독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독도 얘기를 하면. 그래서 후쿠시마 수산물 얘기를 하면 우리도 거기에 따른 얘기를 하는 것이 외교잖아요. 그냥 듣는 것이 외교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 전문가들이나 안보 전문가들이 좀 더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부부가 딱 보시다시피 그냥 순수한 분이다. 유건진 후보가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장에서 장사했어요. 그것도 육거리 시장에서. 그 자랑스럽게 저를 그 집에 데려가서 제가 17살 때 여기서 장사 시작한 집입니다. 지금까지 40년 이상을 이 지역에서 많은 친구들도 있고 많은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 평가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 기초연은 일 잘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 성실한 사람, 또 시민들이 나보다도 더 낫다. 그래서 그런 부지런함과 성실함,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받는 5, 6년 동안 봤던 유건진 후보 부부 두 분은 여러분들이 절대 실망하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를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믿고 뽑아주시고 맡겨주시면은 최고의 청주시의원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유건진 2호 4번 유건진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시의원 돼도 똑같은 게 할 거니까 믿고 투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 한병수 의원님하고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계시네요. 예, 저도 다녀보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예, 당선되실 자신 있으시죠? 아, 자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